네, 도로공사 사장님. 네. 도로공사가 200억 원 넘게 투입했고 작년 초에 공사 착공해서 건물 다 지어놓은 남한강 휴게소 오픈 4개월 앞두고 민자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이거 사장님께서 지시하고 주도하신 것입니까? 운영권을 넘긴 게 아니고 네, 입찰. 사업과 민자 전환 이거 사장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주도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에만 짧게 대답해 우리 주세요. 아까 저 의정생활 해보셨잖아요. 예예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의원님이 내용을 좀 아니, 그러니까 들여다보시면 사장님이 결정하신 거냐고요. 지시하신 그 거냐고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서 입찰을 통해서 입찰 적격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된 거지 무슨 아니, 특혜를 준 이거를 게 처음에 첨단 휴게소 해야 되니까 예. 지금 임대사업장으로 짓고 있었지만 민자 전환하자. 이거를 사장님께서 제안을 하신 민자 거냐고요. 전환을 하자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유, 그런 사장님. 방식으로 시간이 다 혼합 가잖아요. 일단은 방식으로 사장님이 아까 뭐 새로운 사장이 와서 새로운 방식 해보려는 게 당연하지 않냐 예. 하셨으니까 사장님의 결정인 걸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아니죠. 예, 아니요만 아니 답변하세요. 그게 방식이 임대 방식, 직영 방식, 복합 방식, 혼합 사장님, 방식. 제가 답변 요청할 때만 답변해 주세요. 예. 짧게. 그 사장님 4월 달에 아까 심상정 의원님 얘기하신 토론회 개최하셨고 그 휴게소 협회 회장이 위즈코프 대표 이사인데 이 토론회 하면서 이 업체한테 남한강 휴게소 이 민자 전환할 거다 사업자 공고 낼 거다 이렇게 알려주신 적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걸 알려줍니까? 그 아, 알려주신 사람한테. 적 없어요? 그거는 짧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라도 할 예, 말은 해야 돼.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오죠? 이게 그 사장님, 설명에 위원장님 제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시간 제가 그 멈춰주시고요. 예, 시간 멈춰 주시고요. 제가 무슨 이해관계가 그 있다고. 우리 저 사장님은요. 질문 권한은 잠깐만요. 저한테 이수영 있어요. 의원님. 사장님 답변은 두 갈씩으로 하세요. 예. 두 갈씩으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알려준 게 없습니다. 네, 예, 아니오로만 해주세요. 예. 네. 그러면 다시, 네. 공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 업체랑 사전에 남한강 휴게소 사업권 취득이나 부여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네. 남한강 휴게소 민자 사업자 모집 공고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그게 7월 예, 4일입니다. 7월 달에 네. 이 모집 공고 전에 이 업체 대표한테 남한강 휴게소 공고 나갈 거니까 준비해라 이런 거 얘기하신 적 없다는 거죠? 제가 네. 없죠. 당연히 없죠. 직원들도 없었을까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데 홈페이지에 우리 홈페이지에 저 공고를 띄웠기 때문에 네, 제가 알고 알겠습니다. 있기로는 그 휴게소 건방에 여기까지. 가서 여기까지. 100여 업체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 사장님, 중에서 다, 짧게 답변해 예. 주세요. 질문 방해하지 아니 마시고. 그래도 할건 얘기를 해야죠, 조금 제가. 이따가 예. 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위즈코프라는 회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입찰 공고가 7월 4일에 납니다. 그런데 그한달전 6월 2일 이 업체가 10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공시합니다. 운영자금 55억, 타회사 인수 50억 쓰겠다고 공시를 했어요. 운영자금은 남한강 휴게소에 투입해야 되는 사업비를 조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타회사 인수는 첨단 기술 기업 인수하기 위한 걸로 보여요. 모집 공고도 나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사채 조달을 했을까요? 내부 확약 없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그 회사 내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알 수가 없죠. 사장님, 상식적으로 묻는 건데요. 아파트 살때 청약 당첨도 되기 전에 대출 받아놓는 경우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회사 내부적인 걸 전 관심도 네. 없고 제가 그걸 어떻게 이 회사 알겠습니까? 시가총액이 55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의 무려 5분의 1에 해당하는 자금을 한꺼번에 조달을 한 거거든요. 이거 확실한 정보나 낙찰에 대한 확신 없이 이런 일을 할수 있나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그거는 제가 모르고요. 그 회사 내부 사정을 제가 알 리가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그 7월 4일 날 모집 공고가 나가니까 제가 도로공사 모집 공고 나기 한달 전에 마치 운영권을 획득한 것처럼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거를 알고 제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슬라이드 다음 보여주세요. 이 휴게소 사업자가 그 입찰에 응해서 선정이 된 거, 낙찰된 거는 8월 24일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로 선정도 되기 전에 드림원시스라고 하는 AI 첨단 기술 기업을 인수합니다. 도공의 첨단 휴게소 계획이 줄줄이 공고가 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게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외부에 알려져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본인이 사업자가 될 것으로 확신하지 않았다면, 입찰 절차 진행 중에 수십억 원 들여서 기업 인수까지 할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그 회사 내부 사정이고요. 이게 의원님이 이걸 들여다보시면
계량 점수, 비계량 점수, 가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 위원도 비계량 평가용. 사장님, 질문에만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뭐냐면 예. 7번 연속으로 이 휴게소 입찰에 떨어지던 업체가 첨단 휴게소하고는 거리도 먼데 제가 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예. 갑자기 이렇게 이례적인 단 한 건밖에 없는 입찰에 성공을 하는데요. 이 모집 공고가 나기도 전에 그 낙찰 후에 내야 되는 돈을 전환 사채로 주식 희석까지 감수하면서 그거는 조달을 하는데 그게 상식적인지 여부를 묻는 겁니다. 그게 7월 4일 날 제가 볼 때는 네. 어떤 권력자나 내부자가 미리 정보를 주고 또는 낙찰될 거라는 확신을 주지 않고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우리 이소영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특정 업체한테 무슨 이해관계가 조금 이따가 답변을 더 하시죠. 도로공사 사장님 자꾸 첨단 하시는데요. 네. 뭐 첨단이면 아무렇게나 계약 체결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첨단 인테리어를 하고 싶으면 인테리어 업체에 시공을 맡겨도 되고요. 첨단 어쩌고 하는 업체한테 임대를 줘도 목적이 달성이 됐을 겁니다. 요즘 1년이면 첨단의 기준이 바뀌는 세상인데요. 도공의 입장에서 이 업체가 첨단 휴게소 운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임대사업장으로 5년 임대 줘보고 결정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입찰을 받고 나서 반납하는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반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세요. 그 이 휴게소 매출액 추정하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교통량 왜 뺐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국가 도로 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 바로 1km 거리 멀어봤자 8km 거리에 종점이 생기고 사업 기간에 개통이 유력한 도로였습니다. 사장님 식당 운영하고 있다고 쳤을 때 식당 넘길지 말지 결정하면서 바로 코앞에 들어오는 업무타운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넘깁니까? 그 타당성 조사를 그게 보통 끝나지 않았기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다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15년 계약을 했지만 5년 단위로 그 교통의 변화량을 향후에 반영하기 위해서 네, 계약서에 5년 단위로 그렇게 하기로 그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예. 남한강 휴게소 문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상면 종점 변경으로 인한 또 다른 형태의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매우 강한 의구심이 드는 사안입니다. 남한강 휴게소 민자 전환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의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그 문제도 국정감사 보고서 채택을 할 때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